우리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인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보약이. 아, 진짜 저기 부추가 얼고 몇개 남았는데요. 나오고 있네요. 파릇파릇 보이죠? 와, 아이들 인물이 헌해졌습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이렇게 화분도 나동그라져 있고. 비가 오니까 또 옥상이 난리가 아니겠죠. 이렇게. 자, 이제 아이들 여기 비보약 먹고 있는 아이들, 저기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일요일 날 물을 오후에 흠뻑 줬잖아요. 오후에 물을 흠뻑 주고요. 또 여기 또 이제 물을 줬는데도 또빈 보약 먹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은 두 번째 물을 먹고 있어요. 괜찮은 게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와, 예쁘죠. 스프레드. 그렇게 물을 많이 준다고요, 호수로. 또 주고, 또한번 갔다가, 또 왔다가, 아주, 큰 화분 있는 데는 호스를 들고 서 있었어요. 계속 왔다가, 갔다가 했는데도, 어제 이제 몇 아이, 분갈이 안한 아이들, 이제 합시기도 하고, 못난 이들도 분갈이를 하는데요. 보니까 반밖에 물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고요. 또, 이 아이들은 비를 맞고서도 지금 또 비보약을 먹고 있죠. 비를 맞고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먹고서도 또 비보약을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은 먹고 있습니다. 국민이들도 많이 꺼내놨죠. 저기도 그렇고. 그리고, 아우, 인물이 환해졌습니다. 비보약 먹고 있는 아이들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예쁩니다. 오아이니. 와, 요거는 기존에 있던 아이가 아니고요. 들인 지 얼마 안된 아이고요. 요거 홍도 좀 보실래요? 홍도. 아우, 홍도가 이렇게 모아지는 입장이 환엽에 모아지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 진짜 예뻐요. 와, 아리엘이 이렇게 물이 들고 있고요. 안에는 흙정리 한다고 난리. 요 사라부니 슈퍼클론이 잘 크다가, 작년 겨울에 한반 정도 남고, 반 정도 남고 다 이렇게 잘라서 제가 적심해서 심었는데요. 어우, 잘 크고 있죠. 이야, 이거 화이트 스노우 예뻐지고 있습니다. 노랜 스킨.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네요. 와, 몰랐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히어로즈 물 들은 거좀 보세요. 색깔. 이야, 그리고 앙주.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저 지금 우산을 쓰고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말관도 이렇게 핑크. 와. 대종이 한엽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아랫잎장은 겨울에 냉해를 입었는지 어쩌는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요거 좀 보실래요? 요거 허니핑크 너무 멋지죠? 허니핑크도 멋지고요. 요거는 봉선화 어게인다. 이게 봉선화 너무 예쁘죠? 요건 사과말이야. 와,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요거 황금새듬도 새들이 작년에는 새들이 다 뜯어먹어서요. 제가 안에 화분 대 안에다 놨더니 이렇게 우짤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내놨으니까 이제 잘 커주리라고 생각하고요. 요거 보실래요? 블루엘프 물 들어오는 거 보세요. 블루엘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피부약 먹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휴대폰에는 지금 카메라에는 비가 엄청 지금 많이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요거 매직 뷰티. 너무 예쁘죠? 요거 좀 보세요, 이제. 그리고, 용어리 꼬지들. 용어리 꼬지들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용어리 꼬지들이 지금, 네 화분. 그리고 요것도 블루엘프, 아가들. 요거는 아메스트로. 불났습니다, 아메스트로. 오늘 홍상생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주피터 좀 보세요. 비가 오니까 와, 다 싱그러워 보이네요. 아이들도 싱그러워 보이고 꽁의 비름 요거. 와, 너무 멋지죠. 아이들이 거의 바깥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우산을 써서 베라가모. 베라가모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한엽 돌기금. 너무 예쁘죠? 요거 아가들 나오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여기도. 그리고 요 아이는, 와, 요 아이는 화상을 조금 입었네요. 왜냐면 아드니스 겨울 내내 제가 실내에다 놔둬서 그런가 봐요. 뿌리도 제대로 못 앉은 아이를
실내로 놔뒀다가 꺼내왔더니 화상을 살짝 입었네요. 아이, 아깝습니다. 아우, 도깨비금 좀 보세요. 도깨비금. 진짜 도깨비금이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도깨비. 요거는 도깨비고요. 물보석 먹은 아이들 너무 예쁘죠? 요거는 도깨비금. 오늘 10시까지 비그림이 있더라고요. 10시까지 비그림이 있고요. 또 11시부터는 맑아지더라고요. 서서히 맑아져서 오후에 해가 뜨더라고요. 피델리오. 진짜 환상입니다. 환상. 연두장미금도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 입은 아이는 이렇게 하엽으로 지네요. 상처 입은 아이는 하엽으로 집니다. 다행이에요. 다행히. 가운데서 하엽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엽으로 지고요. 이건 구스젤리. 예쁘죠? 이 아이는 뭘까요? 에보니 젤리. 이거는 에보니 젤리. 주피터. 다른 분들 주피터, 다른 유치님들 같은 날 한날 한시에 드렸는데 주피터가 안 예뻐진다고, 놀이터에는 푸릇푸릇 하우스 안에서 안 예뻐진다고 걱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요 피멍 드는 거 좀 보세요. 요 깨멍, 피멍 다 들죠? 와, 너무 예쁘고요. 레드타니 그동안 물을 못 먹어서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오그라들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비 올해 들어서 처음 먹죠. 빗물, 비보약을 처음 먹고 요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와, 요거는 카시오. 와, 너무 예쁘죠. 서시. 입장 좀 보세요. 요 달총이 좀 보세요. 아주 한인물 합니다. 한인물에 진짜 색깔이 어쩌면 요렇게 바뀔까요? 한여봉도. 제가 한 이틀 제대로 못 본 사이에 정리하느라고 문난이들 정리해주고 하느라고. 요거는 뭘까요? 야생 버건디인가요? 야생 뭐라고 돼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제가 써놓고도 야생 배션. 제가 써놓고도 글씨를 못 읽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져요, 정말. 요거는 뭘까요? 네드와인. 그렇게. 그리고 요거는 아메스트로. 요거는 골드메리 철학. 또 여기는 오하이니,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오하이니하고 품은 지 얼마 안 된 오하이니하고 살짝 틀리죠. 와, 살짝 틀립니다. 색깔이 물드는 게 요거는 완전 진빨강. 아, 요거 푸시케 제가 또 넘어뜨려서 여기 상처 입었죠. 넘어뜨린 게 아니라 비닐을 제껴가지고 들고 가다가 여기가 너무 길이 좁아가지고. 요거 미국 슈퍼컬러. 이 아이들 버건디 마리아. 요거, 요 아이들 이제 비보약 먹었으니까요. 진짜 예뻐질 일만 남았습니다. 환여봉도 너무 멋있죠. 달총이 좀 보세요. 달총이 색깔. 이야, 어쩌면 이렇게 빨간, 짙은 빨간. 누비엔 네크리스도 이렇게. 예쁘죠. 여기다가 분갈이는 올해는 안 하고요. 지렁이 분변토를 좀 살짝 얹어줬습니다. 요건 달맞이꽃입니다. 달맞이꽃이. 달맞이꽃은 이렇게 월동이 돼요.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썬키스트. 와, 주성 썬키스트. 너무 멋있죠, 색깔? 아우, 정말 예쁩니다. 요건 미국 말이야. 요거는 임브리카타. 와, 젤리카슈피아. 창 모를 때 들여온 아이 한인물 하네요, 정말로. 요건 한엽 주피터. 한엽 주피터가 이렇게 새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와, 언제? 파랗게 나왔던 아이인데. 요거는 블루드래곤 삼도군생. 너무 예쁘죠? 요거는 바운스는 아직 파랗고요. 안젤라. 요거는 뭉크. 요거 백야. 우와, 백야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손톱끝으로 콕 찍고. 그런데 콩쥐팥쥐가 여기 하엽이 두 개가 생기고 있네요. 아가가 나오려고 하나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죠? 간치. 소간지. 와, 멋있습니다. 멋있어.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 아라베스크. 색깔 좀 보세요. 인디안 바손. 이거 좀 보실래요? 머큐리. 머큐리 너무 예쁘죠? 또 머큐리가 저한테 하나 있는데, 머큐리, 4두근생, 5두근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선별종. 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지금 제가 요 아이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산을 써갖고 잠깐만요. 요거 슐란 스페셜. 너무 멋있죠. 이제 비보약 먹고 아이들이 정말 예뻐질 일만 남았어요. 요거 다이아베라. 너무 예쁘죠. 귀엽습니다. 귀여워. 아우, 요것도 물 좀 많이 먹고 진짜 이제 더 튼실해질 거예요. 장미의 숲
장미수, 요거, 멀로 샤넬 금. 멀로 샤넬 군생, 금이 아니고. 요거 예뻐지는 거 좀 보세요. 노조. 그렇게 물이 안 든다고 놀이터가 아주 성화를 부렸는데. 요거 보세요. 물을 요렇게, 요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새파랗죠? 요거, 새파랗게 요렇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에 물을 주고 제가 실험을 했는데요. 또 하얗게 변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어제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해서 오늘 10시까지 비그림이 있습니다. 요거 머큐리. 사두군생,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 사두군생, 너무 예쁘죠? 요 클리앙 좀 보실래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이들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볼수록. 놀이터네. 왕큰, 대품, 마디바. 여기 아이들 살짝 숨어있죠? 마돈나도 있고, 여기 또 네드펄도 있고, 스타버스도 있고, 타트체리. 야, 요거는 플로리디티. 여기 아이들도. 저기 순정 보이시죠? 순정이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지금 순정. 와, 크리스보니 금도 있고요. 아이들이 살짝 멜리오다스. 어우, 너무 귀엽죠? 카탈리나 마리아. 이야, 이렇게 하고 여기 또 국민이들을 이렇게 조금 내놨어요. 국민이들, 이 아이들은 물을 먹고, 물을 줘서 물을 먹었는데 또 비보약을 또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설, 여기는 물을 먹고 있는데요. 저쪽은 못 먹어요. 이렇게 아치에 돼 있어서 못 먹고, 나중에 이따가라도 저녁 때라도 저기다가 물을 저쪽 끝에만 살짝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많이 죽었어요. 한 반은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죠. 아이고 뭐죠? 미니벨. 미니벨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건 미니벨이고요. 이건 미니벨 금.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이건 뭘까요? 둥근비치. 둥근비치 두 개. 두 개 합식. 합식. 이거는 담설. 어우, 담설도 지금 딱 내놓은 지 하루 됐는데, 이렇게 물이 살짝 들어오고 있네요. 이거는 황홀한 꽃. 꽃대 올라오는 거 좀 보세요. 와, 아이들 비보약 먹어서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는 뭘까요? 가르시아. 그 속에서 가르시아가 있었네요. 이따 오후에는 물 좀 털어줘야 되겠죠. 크림 마젠타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름 모르는 아이인데 이름을 곧 찾을 것 같네요. 요건 미리네. 와, 예쁘죠, 예쁘죠. 여기 아이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핑크는 제가 이제 적심해서 심었더니 물이 안 들더니 드디어 핑크. 어우, 핑크로 물 들고 있죠. 너무너무 예쁘다, 너희들. 근데 저 아이는 쉘브르는 아주 화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저 아이는 들여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핑크 별이고요. 요거는 핑크고요. 핑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놀이터가. 그리고 독일 샴페인 얼큰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커요. 스텔스타. 아우, 스텔스타 더블. 어우, 예쁘죠? 멋있죠? 이거는 진짜 멋있습니다. 피멍, 피멍. 너무 멋져요. 이거는 네드 다이아. 아, 멋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화요일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예뻐요, 아이들. 오늘 비보약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더 예쁘네요, 더 예뻐. 예쁘다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빠, 모두 좋아요 부탁해요.